그럼 받으신 자료를 한번 잠깐 보실까요? 그래서 에너지 신호, 전력 신호. 예, 이제 80회 때 2교시 1번으로 나왔다는 거죠. 8021은 의미가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80회 2교시 1번이다. 만약에 뭐 125, 2, 1 그러면 이제 125회 2교시 1번이다. 뭐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에너지 신호와 전력 신호 설명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죠. 자, 2교시 문제니까 답안지는 3페이지 이상은 무조건 채우셔야 돼요. 2교시 문제니까 뭐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좀 입체적으로 좀 답안 작성을 하시는 게 득점하는 데 유리하실 거예요. 입체적으로 답안 작성을 하라는 얘기는 도표는 반드시 만든다. 요걸 좀 염두에 두시고 준비를 하시면은 효율적인 학습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정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도표만이라도 공부하세요. 도표만이라도 정시간이 안 되시고 뭐 현업에 워낙 바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은 도표만이라도 준비하시고 쓰는 연습 많이 하시면은 아마 적은 시간 내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할 거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먼저 이제 신호가 뭐냐? 신호. 우리가 시그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시그널은 정보를 전달해 주는 파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전압은 V로 많이 쓰지 않나요? V로 많이 쓰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진포 부분이 써지고 코사인에 2파이 FT 플러스 세타. 이게 이제 전형적인 어떤 신호를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진포, 그 다음에 주파수, 그 다음에 위상. 자, 요 세 컴포넌트가 있는 거죠. 시그널, 신호. 정보를 전달해주는 파형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정보를 전달해주는 파형. 자, 그러면은 정보가 여러분들이 정보를 뭐 여기로 전달해 줄 수도 있고요. 여기로 전달해 줄 수도 있고요. 여기로 전달을 해줄 수도 있다는 거죠. 복수로 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복수로 해줄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요걸 만드는 장 뭐라 그럴까요? 요거를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시스템. 그래서 이제 뭐 변조 시스템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정보가 들어가고 여기서 어떤 신호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신호가 이제 변조 시스템은 반드시 아날로그 신호가 나온다는 거죠. 이 정보는 뭐 디지털이 될 수도 있고 아날로그가 될 수도 있지만 요 시그널은 반드시 아날로그가 돼서 나온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아, 그게 이제 변조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시스템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게 뭐죠? 입력이죠? 이게 뭐예요? 출력이죠. 그래서 시스템. 굉장히 거창한데, 자, 입력 정보가 들어가서, 뭐예요? 들어온 입력 정보를 처리해서, 뭐로? 출력 신호를 생성하는 장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쓰는 연습을 좀 해보시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이걸 막 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써보세요. 아, 그럼 써줘요. 외우지 않아도. 이해를 하신다면은. 외워서 쓰는 거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스템이 뭐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뭐 얘기했어요? 신호 얘기했죠. 그래서 신호가 뭐라 그랬어요? 정보 전달해주는 파형이다. 그러면은 시스템은 뭐냐? 뭐 변조 시스템. 뭐 그러면은 뭐 이것만 있나요? 아니죠. 여기에 보면은 이것도 시스템이죠. 이거는 뭐가 나오는 거죠? 이거는 디지털 신호가 나오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뭐만 들어가요? 디지털 정보가 들어가서 디지털 신호가 나오는 이런 시스템. 이게 뭐죠? 디지털 서비스 유닛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모듈레이터. 자, 그래서 거기에 그런 얘기들을 써놓은 거예요. 신호는 정보를 전달하는 파형. 통신 시스템의 파형은 자, 이제 에너지 신호와 전력 신호로 표현할 수 있다. 자, 여기에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나오는 거죠. 에너지 신호하고 전력 신호. 자, 이제 에너지 신호가 뭐고 전력 신호가 뭐냐? 요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데요. 그거 들어가기 전에 신호를 한번 분류해 봤습니다. 자, 분류 방법은 진동성에 따라서, 주기성에 따라서, 예측성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분류 방법들이 있는데 통신 이론에서 가장 흔하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예측성에 따른 방법을 많이 써요. 거기에 보면은 결정 신호와 비결정 신호라고 되어 있는 거 있나요? 그래서 자, 결정 신호하고 요거는 예측성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했다. 요렇게 지금 거기 표현이 돼 있죠. 그래서 결정 신호를 확정 신호라고도 얘기해요. 여기를 자, 이 비결정 신호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랜덤 신호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신호와 이 신호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뭡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자, 요거죠. 그러면은 이거의 가장 중요한 거는요, 예측이 된다, 예측이 안 된다. 예측이 안 된다, 예측이 된다. 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용어가 생소하고, 조금 낯설 수 있습니다. 예,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자꾸 보는 거예요. 사람 친해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꾸 보시고 자꾸 보다 보면 나중에는 자연스러워집니다. 그 방법에는 없어요. 뭐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제 해줄 수 있는 거는 가이드해 드리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가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의 결정적인 그 팁은 뭐냐면은 수학 표현이, 다시 말해서 수식 표현이 가능한 거는 요 신호입니다. 이거는 수식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통계적으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가 어떤 거냐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래서 요 신호는 자, 뭐가 있을까요? 수식 표현이, 우리가 함수 그러면은 보통 펑션이라 그러죠. 그래서 주기신호 그럼 펑션, 요거는 도메인, 시간 도메인의 펑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기가 있다는 거는 여기 플러스 이렇게 쓰면 요게 주기를
표현하는 거죠. 예, 주기를 표현하는 거다. 응? 자, 그래서 수학적인 표현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주기가 있어요. 그럼 이게 없는 거는 뭐라 그러죠? 이거 없는 거는 비주기 신호라 그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수학적인 표현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이 주기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직요 신호가 있을 거예요. 직요 신호. 직요가 어떤 건지는 알죠? 자, 그러면은 이 비결정. 자, 요 랜덤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한번 분류를 간단하게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아직 출제 안 된 것 중에서 출제 될 만한 거를 예상하라면은 AWGN에 대한 거예요. 아직 언급은 안 됐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용어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정상적 스테이셔널이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우리말 번역 과정에서 뭐 정상적이라고밖에 번역할 말이 없어요. 또는 정적, 랜덤, 정상적, 스테이셔너리, 또는 정적,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비정상적. 자, 그래서 요 신호와 요 신호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어차피 얘는 통계적으로밖에 표현을 못한다는 것은 이해를 했는데, 그 통계적 성질, 중요한 팁입니다. 그 통계적 성질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이거는 뭐예요? 통계적 성질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신호예요. 랜덤 신호예요. 랜덤 신호. 그러면 통계적 성질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거는 비정상적 랜덤 신호가 되는 거예요. 자, 차이점 아시겠어요? 요거하고 이거는 뭐 했었어요? 수식 표현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안 된다. 그럼 뭘로 표현해야 된다? 통계적 성질로 표현해야 된다. 그 통계적 파라메터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분산, 표준 편차, 평균.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는 뭐야? 통계적 성질이 시간에 따라 변함이 없다. 그게 스테이셔너리의 의미예요. 난 스테이셔너리는 통계적 성질이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AWGN이 어떤 겁니까? 그러면은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계산성이라는 거예요. 요거는 백색성이라는 얘기고요. 요거는 가우시안 잡음이다. 그래서 요거의 의미는 신호의 잡음이 도해지는 이런 형태를 얘기하는 거죠. 자, 요거의 의미는, 자, 주파수 도메인에서